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 옷 소개는 여기 화장실에서 할게요. 오늘 이 자켓은 에토즈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분 중에 이니 언니라고 계세요. 제가 댓글도 남겨서 아마 제가 그분 구독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그분이 이 자켓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주문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품절이 되게 빨리 되는 제품인데, 중고나라에서 구매했어요. 새 제품, 택도 안 된 새 제품. 어떻게 구하게 됐네요. 이렇게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예쁘고, 반바지에다 입어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주머니가 좀 디테일돼, 되게 좀 독특하죠. 어깨는 이 정도로 내려오고, 그리고 안에 입은 원피스는 린전에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 가족 사진 찍을 때 딱 한 번 입었어요. 사놓고 딱 한 번 입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올해 출근 룩으로 많이 활용해서 입을 생각입니다. 이건 작년 상품이에요. 구두는 살롱두즈. 그리고 여기다가 비니 하나 제 가방에 있길래 있었고, 깨는데 어때요? 약간 단정한 느낌 나게. 아, 여러분, 퇴근하고 이수 만나러 왔어요. 이수가 다니는 소아과에 그 모기 물린 것 때문에 왔는데 그냥 괜찮다고. 여기 선생님 되게 쿨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가라앉았네 오늘 하루 종일. 다행이다. 이거 올라가게 이수? 네. 이거 올라가고 싶어요? 네. 여기 위험한데요? 잠깐만요. 여기 조심조심 하세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나아졌네 그래도. 다행이다. 이수랑 이수 아빠랑 같이 엄마 내려올 거야?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요. 바로 집에 가기 아쉽잖아요. 이수야 우리 밥 먹어야지. 저기 가야 되는데 이수가 여기 앞에 있는 놀이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수 여기 너무 위험하다. 아니야 아니야. 이수 여기 안 돼. 위험해 위험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일로 와 일로 와.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귀여워. 이수야, 너 나아져서 다행이다. 줘? 먹어볼까?
케첩이랑 가위랑 오이? 이따가 엄마가 잘라서 줄게. 엄마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유수. 이거면은 맘마 먹을 때 이 찌지가 다 들어가 입으로, 알았지? 그렇지. 이제 왼쪽 할 차례. 왼쪽. 이거 봐, 유수야. 너 이렇게 안 자르면은 손톱 사이사이에 모래가 껴가지고 너무너무 찌지해요. 그러면 제가 모래놀이 할 때도 너무 불편하고, 손톱은 이렇게 잘 잘라줘야 돼. 이쁘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자를 거 여기 있네. 정말. 이거 만지고 싶어? 이거 두 개만 더 자르고. 두 개만 더 자르고. 이거 봐, 이거 봐. 자를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됐어. 됐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수 손톱이지? 발톱도 한번 보자. 발톱도 한번 보자. 어? 여기도 조금 잘라야겠다. 아, 가만 있어. 왜? 이수 눈. 이거 뭐야? 눈. 이거 뭐야? 귀. 입. 이거 뭐야, 이거? 찌꺼. 찌꺼. 이거 뭐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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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이거는? 눈. 손. 또야, 이게? 손. 이수야, 배꼽은 어디 있지? 여기. 한번 손톱 잘라줘. 짠. 여러분, 오늘 원피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켓은 비히어, 신발 살롱두주, 가방 로에베입니다.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되게 여유있게 준비 마친 날이에요. 머리 좀 드라이도 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짐이 많은데 오늘 당근거래 제가 팔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좀 스케줄이 많아요. 비즈니스가 좀 많아가지고 거래건이 많아서 제가 팔 거 이렇게 들고 가고, 오늘 저녁에는 미스 봄이 만날 예정이거든요. 또 봄이가 청첩장이 나왔다고. 제가 우리 사이에 무슨 모바일 보내 이랬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자고 해가지고 저녁에 보미를 만날 건데, 보미한테 줄 게 있어가지고 바리바리 좀 싸들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내가 이제 뭐야 알리에서 샀는데 또 시킨 거야 두 개를. 두 개를 산 거야. 나 어때? 괜찮은데? 어때? 어 너한텐 잘 어울린다. 아 주차 대란이었습니다. 잘 어울리네. 나 혼자만의 주차 대란이야. 혼자 되게 대란을 겪었네. 이거 이것도 한번 해봐. 어디 봐봐. 젓갈기 같아? 어 괜찮은데? 진짜 나빴다. 괜찮다고 하고. 해봐볼까? 이거 갈아입을래? 아 우리 이거 입고 그거 해야지. 20주년 파티. 이것도 제가 사이즈 미스로. 안 맞으면 어떡해 나한테? 톤이 너무 작아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작지? 어. 야 이걸 입어봤어 너? 안 올라갔지? 어,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도? 저기 줘. 주바? 어. 여기 좀 잘라가지고 입으면 된다면서. 아니, 주바 길이도 맞는데. 아 그래? 야 이 톤 이거 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늘어나긴 해 얘가. 여기야. 아 맞네. 아, 청첩장.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걸 모바일로 아, 많이 뽑아가지고 많이 뽑아가지고 뿌려야 돼. 미스 보미가 미세스 되는 날. 오세요? 7월 3일이죠? 네네 오세요. 아, 가야 돼요? 아 예. 와야 돼요.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야 돼요. 권사님 많이 없어가지고. 짜잔. 이게 제가 좀 어드바이스 해줬죠. 네? 눈깔. 아, 눈깔 어드바이스 해줬잖아. 어, 맞아. 눈깔. 어, 되게 허접하게 그려가지고 어, 깜짝 놀랐네. 아, 그거 아니야. 그 그림 아니야. 또 다른 사람한테 한 거야? 잘했네. 어. 야, 저 사람한테 들어간 거 아니야? 들어갔어? 어, 뭐야? 어, 누군데 가족이? 여기 앞에 샘. 아, 청바지. 저 아줌마 뒤에 뭐 뺏는 거 아니야? 아줌마 뒤에? 아, 정신없어. 아, 이거 좀 떼세요. 언제 떼실 건데요? 아, 나중에. 뒤에도 안 뜯었잖아. 지긋지긋해. 이거 빼요, 떼. 안 돼요. 정말. 언제 뗄 건데요? 어, 떼는 날 초대해주세요. 어, 네, 떼져 질 때 뗄 거예요. 아, 제발. 떼져 질 때. 안 거슬리냐? 난 첫날 오자마자 다 뗐는데. 아, 진짜? 어, 승종이랑 다 뗐는데, 진짜. 난 안 거슬리네. 스티커 다 붙어 있어, 뒤에는. 난 아무것도 안 뗐어. 나만 다니까. 나만 다니까. 진짜. 저랑 다르시네요. 어,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 어, 우리 이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못 빠지게. 왜? 나. 너를 왜? 엄마. 어? 어? 왜? 엄마잖아. 아니잖아. 네? 어? 그냥 예뻐만 하잖아. 무슨 소리세요? 그냥 예뻐만 하잖아. 저 엄마예요. 저 다 돌봐요. 그냥 예뻐만 하시잖아요. 돌봐? 너 뭘 돌봐? 참 나쁜 아이구나. 뭘 돌봐? 돌보는 거 세 가지 얘기해봐. 돌보는 거? 어, 어떤 거? 좀 디테일하게 세 가지 얘기해봐. 아침에 우유 내가 주거든? 우유? 그거 응. 분유 타는 것도 아니잖아. 우유? 서울 어. 우유? 서울 우유 젖병에? 응. 그거 네 커피 마시는 거보다 간단하네? 그리고 어. 자기 전에 책 읽어줘요. 아, 책 읽어주는 거는 어, 높이 어. 살 수 있어. 어. 책 읽어주고요. 어, 네. 좀 졸릴 때까지 같이 있어줘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발, 어. 눈, 어. 코 이런 어. 거 하면서. 아, 한 몇 분? 한 5분? 한 5분 하면은 이수가 졸려해서 이제 딱 나와요, 제가. 아. 물어봐서 혼자한테 그렇게 키우는 거 이수가 너를 키우는 거 같은데, 내가. 아 엄마 왔다. 놀아줘야지. 엄마 힘들었다 하는데. 돌본다고요. 한번 웃어줘야지. 오늘 당근한 거예요. 어, 귀여워. 미니멜리자. 깔끔한데. 좀 닦아야지. 얼마야 이런 거는? 당근. 6,000원. 아 진짜? 싸지. 이것도 6,000원. 그럼 다 응, 거의 쓸 건데? 나 이렇게? 딱 멀리서부터 티가 나지. 아 그래? 딱 누가 나왔어 오늘은? 워킹맘이셔. 아 오늘. 워킹맘. 오늘 아침에 연령대는? 혹시 직장이 서로 해서 아 저는 강남 다녀요. 그래서 아 저 선명이니까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면 되겠어요. 아 점심시간에? 어. 집에서 집 거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곡동에. 어. 아 그러면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더 덩그란다? 응 엄청 오. 하셔. 덩그란다. 그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회사 그걸로 해놔가지고 인증해놔가지고 아 그치 그럼 재밌어. 그 주변에 많지. 역삼 뭐 압구정 이런 데도 올라오거든? 싸지! 그리고 또 그런 집안들은 또 잠깐만 신기고 맞아, 이렇게 맞아, 딱 맞아. 바꾸잖아. 맞아. 그러니까 깨끗해. 어. 가보자. 아.
이수야, 엄마 봐봐. 따꿍. 옷 이쁘게나 입고 나왔는데 벗어야 되네. 그지? 가자. 괜찮아? 옷 갈아입자. 화장실 갔다 와. 내가 알아서 시켜놓을게. 단점이 커피 리필이 안 되네. 어이구! 엄마 왔는데? 어디 가게 이수? 엄마 찾으러 갔어? 돌아다니다 와. 이수 막 취향 갔다 와. 가, 안녕. 잘 갔다 와. 엄마한테 온 거야? 엄마 시켰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 같아. 아, 나 오라고? 이수 속 괜찮아? 응? 이수가 오다가 갑자기 토를 해가지고 원피스 이쁘게 입었는데 그치? 옷 갈아입었어요. 맛있어? Good? It's good? 우와 맛있겠다 이수야. 뭐 먹을 거야 이수? 우와 브런치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켜봤어요. 얘는 대구 그라팡. 얘는 프렌치 토스트. 빅 블랙 토스트인가? 그래. 아이스 메이커 괜찮아. 뭘고 잘 먹어. 천천히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입에 꽂고 입에 있는 거 먹고. 꼭꼭. 이수 물 마셔. 물. 많이 먹어. 진짜 맛있어. 여러분 여기 평촌의 위스크라는 곳인데 집에서 한 차 타고 15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왜 평촌까지 왔냐면은 아침 일찍 여는 브런치집이 은근 없어요. 다 11시 넘어야지 오픈하고. 그럼 브런치 하긴 브런치는 브렉퍼스트 플러스 런치니까 11시가 적당하겠다. 근데 아침 좀 애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고 싶어갖고 찾다 보니까 여기가 나와서 왔는데 되게 좋네요. 맛있고 만족입니다. 이수도 잘 먹고. 요 근처에 또 이제 공원 가서 시간 좀 때우다가 이수 낮잠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고요. 애기 이렇게 애기 엄마 아빠들은 아침부터 부지런 떨어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랬지? 그랬지?
똥똥아가씨.